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카발 온라인 갑니다. 카발 온라인. 지금 요게 이제 서버도 이제 증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지는 2019년도에 나온 게임인데 지금 이제 신규 유저들이 많이 이제 조금 복각 세우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RPG 게임이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플레이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캐릭터 생성부터 가볼까요? 자, 저는 이렇게 뭐 강함이나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비주얼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역패를 선호하고요. 자, 그러면은 소서리스 느낌 나게 위저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외형 변경, 이상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자, 일단은 초반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벤트 주는 게 많네요, 여러분. 여러분 신규 유저분들은 아우 여기 주는 게 많아갖고 초반에 이거 다 받아서 챙겨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자, 첨부된 모든 걸 구요. 사냥을 좀 해야 좀 오를 것 같은데. 자, 이제 슬슬 사냥을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자동 사냥이 잘 되고요. 레벨 10입니다. 드디어 레벨 10이 됐어요. 편하고. 딱 봤고요. 갤럭, 아! 그렇지. 이런 거 하나 사야지. 위저드 입문 장비. 네바레스 모험을 위한 풀 장착 세트. 모험과 방어도 무기죠. 계정당 구매 있어 한 번. 이걸 사야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 가봅시다. 지금 장비가 없었거든요. 옷을 제대로 된 건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건 해야죠. 한번 가볼까요? 좀 강해진 것 같거든요. 아. 현질을 좀 발랐으니까, 얼마나 발라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씨. 장비 끼니까 딜이 다르네, 씨. 뭐 강해졌으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오우 빡셀 것 같긴 하네. 어 금 바뀌었네. 간지단다, 씨. 자, 씨, 역시. 이 맛에 현질하지, 씨. 와, 확실히 빨라, 씨. 스킬 레벨이 다 이제 20이니까 쫙쫙 짜이죠. 원콤, 거의 원콤, 한두 방 때리면 이제 다 나왔다고 제대로 맞아. 자, 여러분 지금까지 카발 온라인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일단은 그래픽 고퀄이고, 이제 퀘스트 보면은 스토리가 좀 탄탄하고요. 그리고 사냥으로 일단은 초반에 레버파는 것보다 여러분들 퀘스트로 레버파는 게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반에 주는 보상들이 굉장히 좋아요. 레버파면서 얻을 수 있는 보상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초반부에 일단 제가 플레이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내용은 현재를 하실 수 있으시면은 초반에 자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이템샵에서 패키지 그리고 입문 장비 패키지에서 내가 선택한 캐릭터의 속성에 맞는 요 입문 장비는 조금 그래도 구매를 하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초반부가 굉장히 수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갤럭시 필수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럼 탈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동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입문 장비 패키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갤럭시 필수 패키지 정도는 구매를 하시면 초반부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리고 카발 온라인 같은 경우는 레벨 100이 조금 넘어가줘야 뭐 용병 기능도 열리고 다양한 기능들, 다양한 모드들, 다양한 던전들이 조금 개방이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경험치 증가 포션이나 이런 약들을 조금 많이 먹으신 다음에 퀘스트 위주로 일단 빨리빨리 진행하시면 경험치를 빨리빨리 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레벨업 하시고 그리고 내가 던전 돌 때는 포션을 다 먹은 다음에 던전을 오픈 켜놓으시면은 일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일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레벨업을 조금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재밌게 플레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시야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에게 후원도 하시면서 재밌게 플레이하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은 카발 온라인이었습니다. 지금 인기순위 차트에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RPG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추천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